뭔 이브야! 마! 빠이빠이. 다시 봅시다, 여러분. 빠이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야겠어요 이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페이크 치지 마라. 뭐야? 아, 개 같은 경우. 대충 등산이나 좀 하다 갑시다. 가자. 와, 연장이다. 얼마나 더 져야 연장 시간 늘어나는 거야? 자, 뭐로 할까요? 3번 나왔습니다. 3번. 구슬 동자. 영도 잠깐 내일 위해 켜 놨는데. 에이 씨발. 어 신기나 사이토. 개 같은 경우. 자, 가봅시다. 보스는 육강령이고. 아, 이거 파생 안 했네. 자, 1층 클 파생 가고요. 애매하네. 그나마 100골드나 카드 보상인데. 제거는 이게 피해 18 받고 피해 18이 장난이냐. 장난 아니야 피해 18. 이거 모닥불 하나임. 모닥불 하나. 1번으로 스노볼 굴자. 뇌우 명중 배충? 명중 하나 들고 가면 되겠네. 아, 보스들이 위치가 좀 안 좋네. 이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이걸 뭣이요? 소비가 하나도 안 나와? 뭐야? 킬각이 최선 아니야.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누나를 하나 가져가지고. 아 제발 왜 이벤트 다 이래? 이거는 아 뭐야 이 카드 왜 이래? 아 존나 아파! 아이 이 새끼 아들! 아들을 잘 키웁시다. 아들 열심히 키우면은 하나도 안 부러워. 무적 안 부러워, 무적. 너무 아픈데? 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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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알이 있으니까 후파? 아! 1번이 찬성하면은 내가 찾아보겠어. 뒤에 가자? 그래? 오케이 너희들의 너희들이 택한 거다. 미안하다. 1번들이 선택했어. 내 잘못 아님. 1번이 선택했음. 바로 자르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리스크는 그냥 오면은 그냥 자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갑시다. 그냥 생각 안 해도 돼요. 무조건 자르세요. 왜냐면 거기서 생각하면 더 떨어질 수 있잖아. 패배를 인정하세요. 패배를 인정해도 돼요. 자, 여러분. 지존 루트 나왔으면 지존 루트 보스 날먹 하나밖에 안 되네. 지존 루트는 아니군요. 불보 날먹 있음. 불보 날먹 아니 모닥불 어디 갔냐고. 아니 루트 봐라 진짜로 개쓰레기 같네. 참나 불의 날먹 아니야 이거. 세전투임 세전투 1,2,3이잖아 벌써. 막 정신 차려. 날먹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가자. 최적화 아 빙하는 초반에 집는 카드 아니에요. 혼풀 혼도 강화 쓰지 뭐. 아! 또 나왔어! 나 카운터임. 야, 자 이번에 이번에 내가 진심으로 할게. 어쩔 없다. 무난추.
고. 아, 전등 좋은 유물이야. 오, 바나나. 어, 이거 이 보스라서 이거 그냥 안 할게요, 이거. 저 빨간 맛 죽였다. 빨간 맛 죽였다. 빨간 맛. 킹장 하나. 빨간 맛을 죽였기 때문에 게다가 이 공생 바이러스는 탑티어이기 때문에 좋네요, 되게. 홀로그램은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강화할 게 너무 많아. 지금 강화할 게 3개 있거든요. 4개 있어, 4개. 다섯, 파지즈까지 하면 5개. 그냥 강화해도 쓴만 홀로그램 가져야 돼. 자, 이거는 조찌직 하나 해가지고. 아, 이거 이러면 깨어나네. 미안해. 전보 하다가 이중신 한 마리 죽이자. 한 번은 괜찮지? 아닌가? 잠깐만, 이게 딜이 딸릴 것 같은데 좀 쳐둬야겠는데? 아, 이러면 됐네요. 이중신 나무 끝났어요. 고기 덩어리 핵분열 잼분열 홀로그램 스택. 핵분열도 강화해야 되는데. 강화하지 뭐. 강화할 게 두 개밖에 없네. 강화 이벤트가 좀 떠야 되는데 부적 줬어요. 뭐야! 하고만 이거는 아직은 쓸모없네요. 체력 하나 하나면 됐고. 일단은 혼돈이랑 잼분열이 제일 중요한데 잼분열 일단 강화할게요. 아! 이게 고기를 믿고 가보자. 아야! 아이 개같은 게임아 정말로. 시부럴 저 이게 내가 이거 들어가면 다시 들어가면 사람이 아님 진짜. 개같은 거 진짜. 그냥 개같은 게임인 정말로. 자가수리
자가술이랑 제거? 아니면은 고깃발 딸기? 올포월은 이미 덱이 조졌어. 올포월은 이게 덱이 2덱으로 안 돌아감. 영코가 하나도 없잖아. 일단은 조격 쳐내고 자가술이 하나 가져가죠. 자가술이랑 고기로 최대한 유지력으로 한번 해봅시다. 터보 스택 자동 방패. 애매하네. 자동방패 조건부인데 지금 방어카드가 너무 없거든? 그지? 냉기도 하나밖에 없고 방어카드 하나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혼돈강화 뭐야 이거 어둠 36에 39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여기서 D카드 갔나? 좀 달만해. 어차피 보스는 리필 되니까. 이게 무엇인고? 끝났어. 탐색기 어! 뭐야! 얘 마우스가 살짝 돌아감. 자, 2층 글 갑시다. 2층 글 뭔가 아 마우스 돌아가 잠깐 진짜임 잼 돌아? 트윗기는 아 트윗기는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트윗기가 게임을 너무 질질 끌어. 이거 힘이 나오려면은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진짜 개쓰레기임. 판드라 오 무지개 빙하 재구성은 쳐내야 되고 약간은 좀 이러면은 구체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쌍점이 어딨냐 일상점
이게 무엇인고. 이게 무엇인고. 이중시전. 아니 어이가 없구나 정말. 본구 스택 스택 플러스가 나왔네. 지금 깡방어가 너무 없긴 해. 그지? 스택 하나 가져가죠. 공격 포션, 도박꾼의 영예. 근데 지금 광역이 없으니까 폭발 포션 하나 가지고 있죠. 젠 분열 플러스 무지개 젠 분열. 파키에 덱 다 돌아가는 거 봐라. 포텐은 있어. 포텐이 있는데 이거 실수했다. 아니, 아, 실수는 아니구나. 별다를 거 없네. 복제 포션. 오한 빙하 스택. 아, 냉기덱으로 받게 되는 거 이거? 오한이 나왔네, 근데. 오한 강화는 좋아. 똥이고요. 증폭이 너무 쓸모없다. 너무 약해. 잼 분열 마지막에 깔린 거 봐. 무지개 분열 콤보. 무지개를 강화해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순환이 잘 되는 것도 아주 잠깐이야. 잠깐. 찰나의 순간. 핵분열이 사라지면 이제 순환도 안 돼. 그냥 개똥대김. 아따 미치겠네 정말. 이제 투입기 골랐으면은 이런 카드들이 없겠죠? 눈보라. 눈보라 나왔네. 약간 핑신 같은 냉개대로 가봅시다. 보통 핑신덱이 아닌 건데. 심지어 컴파일. 아, 제거보다 지금 컴파일 하나가 더 중요했어. 컴파일이 너무 너무 좋아. 네, 되겠어. 이게 혼돈 컴파일 이런 거 하면은 드로우가 확정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걷어내기 좋아요. 자, 다음 재련으로 이게 무지개나 무지개를 할까? 무지개가 계속 돌아가야 힘이 나올 텐데. 무지개가 필요해. 영혼의 깃털, 유지력은 작살나는데 이거? 고기의 영혼의 깃털이면 유지력은 작살나. 유지력만 작살나서 그렇지. 얘들 좀 위험한데? 진짜로? 아니 증폭 개쓸모없어. 조졌다니. 때문에 써야 돼.
좀비력은 진짜 오짐. 빌어먹을 좀비처럼 버팀. 오한 오한? 오한 오한 하면은 첫 턴은 거의 무적인데 웬만하면은. 근데 첫 패가 좀 폭풍. 아 이게 너무 파워카드가 잘 안 붙어준다. 이제 여기서 강화는 좀 취향 같은데. 일단 핵분열 강화하죠. 아이고 서순. 12. 되게 이상하지만 어떻게든 굴러가지? 맞으면은 고기 딱 발동되면서 뿅 찬다. 그렘님 뿔. 타수 판도라 깔아가지고 타수 갇혀. 아따 참말로.
쉽지 않구만. 오, 드디어 축전기. 드디어 나왔다. 이러면 좀 든든하죠? 밀집만 어떻게 채우면 되는데 밀집 채울 게 소비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핵분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무지개. 무지개. 컴파일? 내장. 이렇게 소비 드디어 다 했고. 걷어내기. 아따 약하다. 존나 약해. 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암흑의 정수. 오, 오버클러 만피. 어, 축전기 한번 하면은 소비 한번 더 할 수 있는데 소비를 강화하는 게 낫겠지? 이러면은 육밀집 이거 강화하는 게 더 빠르네. 소비가 더 낫겠다. 오버클럭! 소비. 애매하네. 재구성은 저주라고 인정하면은 뭐 나쁘지 않아. 맞아주고 밀집 올립시다.
근데 체력은 꽤 높으니까. 여기서 햇분을 쓰고 소비. 오케이, 이 소비 했고 오버클러. 이 딜을 신경 써야 되는데 딜을 어떻게 하지? 약까진 죽이고. 냉기 스택을 쌓을까? 힘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제? 18피해. 46. 조금 좀 세게 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이게 하지만은 난 철겠지. 혼돈. 소비는 원래 나중에 가면은 저주카드 계속 소비를 할 수 없어. 포스트 펌핑. 아따, 진짜. 점점 세졌지? 죽여야 돼, 이제. 철괴. 날 절대 쉽게 뚫을 수 없지. 아니 이거 안 나와. 나 강림.
전기역학 핵분열 다중시장. 자, 2층 크랙구요. 자, 3층 갑시다. 3층 이제 전기역학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광역이 없어가지고 전기역학이랑 전기 관련된 카드가 나와야 돼. 이게 전기가 너무 없다. 무지개가 전기 잘 해주긴 하는데 역학 가져가고 여기서 오 소주 내가 나름 벽대기긴 하거든? 룸방고도 나쁘지 않아. 어차피 눈 감고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눈방고는 내가 좀 쫄림. 소주 가시 소주 핑핑이네요. 자 불보가 오른쪽에 있네. 가는 길에 상점도 가시. 자마술이 식전기 이 덱은 애매한데 일단은 어떻게든 핵분열이 잡히면은 한 바퀴 쭉 돌리면서 파워업은 빠름. 그러니까 디펙트 치고는 좀 템포가 빠름. 근데 디펙트 치고 빠른 거지 빠른 건 아니지. 그리고 좀 피가 소실돼도 유지력이 좋아. 파일은 두 개 들만 한다, 지금은. 준비된 가방. 아이, 가방 사면 또 제거를 못하니, 짜증나게. 자, 제거를 합시다. 그리고 번개를 하나 더? 근데 번구 좀 아쉽긴 한데 번구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파워 약한 거보단 좀 센 거 집자. 이거 와플 하나 가져갈까 그냥? 돈 여기 상자 없잖아. 하나 더 있긴 하네. 왜냐 이게 위에 유물 세트가 와플이 되게 좋아. 고기 덩어리 때문에. 일단 아껴보죠. 90골드 암흑의 정수. 아, 나 유일한 포션인데 이거 스택은 좀 아쉬운데? 스택 나름 순수하게 썼는데 지금까지. 포션 이거 이제 되게 내가 이거 쓰기 좀 힘들긴 해. 암흑의 정수는 돈 씁시다. 돈 피가 담긴 병 완전 그냥 좀비가 돼버렸네.
분열 두 개밖에 없어. 순서 보세요. 잘 돌아간다. 신기역학 안 쓰면은 저주 카드이기 때문에 비행아 축전기. 오 축전기 하나당 소비 두 번이거든. 축전기는 보일 때마다 집. 아, 이거 서순 잘못됐다. 드로부터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아픈데? 야, 이거 뒤졌는데? 뭐야? 뭐 한 거야? 미안하다, 내 집중력이 다 떨어졌다. 오늘 너무 머리를 많이 썼어, 미안해. 이 방금은 내가 홀로그램으로 해프님을 불러왔어야 되는데 그냥 뭐 무주성을 하고 있었어. 미안하겠다. 미안하겠다.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아 집중력이 떨어졌어. 어쩔 수 없었어. 바이바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